안녕하세요. 타임 줄여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놓치마 뉴스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영국의 원래 그 전통적인 그 경마, 그게 더비라고 하죠. 더비. 근데 이제 이 더비가 이제 이민을 갔을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미국 사람들도 어떤 일정한 지역, 특히 이제 켄터키 주가 유명한가 봅니다. 켄터키 더비가 지금 5월 7일 날 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80대 1, 그러니까 80대 1로 아웃사이더였던 그 리치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기스트 샷 이렇게 나왔네요. 샷이란 말은 이게 경마 용어입니다. 원래 총을 쏠 때 뭐 샷이 좋다, 뭐 사진 같은 것도 샷이 좋다, 도전, 뭐 주사 맞는 것도 샷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 말고 우승 확률이 있는 경주 말을 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롱기스트, 가장 오래 달렸다는 것이요. 롱기스트 샷. 네. 자, 이 경마의 특징은요, 2분 동안 2km를 돌고요, 20마리가 이제 뛰는 것인데, 한 15만 명의 관중이 들고요, 중계레오만 160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미국에서 켄터키 주에서 전통적인 경기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경마를 보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리치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가장 이제 언더독, 그러니까 언더독이라는 것은 시합의 약자, 그러니까 가장 그 약자였던 그 말이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레이싱 히스토리, 이런 경주 역사에서 가장 그 빅토리, 그 큰 승리를 했다. The horse was only admitted to the race. 근데 그 말은 오직 입장이 됐다는 거죠. Admitted to 경주에 at the last minute, 마지막까지. After a competitor had dropped out, 경쟁자들 다 drop out. 그 드라마 떨어진 뒤에 마지막까지 이제 들어왔다 이거죠. 리치 스트라이크라 이 말은 18번째 장소에 있었는데 one point in the race, 경주의 그 한 포인트 지점이 18번째, 아까 20마리가 뛴다고 했잖아요. 18번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kept his pace, 계속 그의 그 페이스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take the victory,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들이 플레어 아웃 했을 때, 플레어 아웃이란 말은 플레어가 원래 불꽃이잖아요. 이게 불꽃이 다 아웃, 다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위가 다 떨어졌을 때, 또는 플레어 아웃하면 치마 등이 펼쳐지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뭔가 풍선이 터졌다, 이런 느낌 되겠죠. 자, 그렇게 터졌을 때, 다른 말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take the victory,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다. asked, 물었다는 거죠. 그 주인, 말 주인에게, Rick Dawson이라는 말 주인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경주 후에 그랬더니 뭐라고, 이 경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what planet is this? 이 행성은 무슨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지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행성은 어떤 행성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What planet is this?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이 바로 이제 승리의 상황을 맞았다. 이분이 이제 릭 도슨이라는 말 주인이 되겠죠. 자, 좀 슬픈 소식이네요. 알자지라 방송의 저널리스트, 기자죠. 이분이 이제 fatally shot, 아주 치명상을 입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파이오니어링 팔레스티니언 리포터였다. 그러니까 아주 개척자적인 정신이 있는 이 팔레스티니언, 팔레스티니아의 그 리포팅을 했던 기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총에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공방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을 맞았는데, 이 총이 팔레스틴 쪽에서 총을 쏜 것이다,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발포한 것이다, 서로 이제 공방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veteran Palestinian American correspondent. 자, correspondent 하면 이제 응답하는 사람, 즉 특파원이 되겠죠. 특파원. 그래서 이제 아주 베테랑, 경험이 풍부한 팔레스티안 미국인 특파원인 슈렌 아부 클렌이라는 사람이 fatally shot, 아주 치명상을 입었다는 거죠. In the head, 머리에.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폴지스,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While 반면에 reporting according to the Palestinian Health Ministry.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그 건강 그 장관에게 따르면, 그리고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이렇게 총을 맞았다라고 리포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리포팅하는 도중에, 이게 기자니까 어떤 걸 이제 방송을 리포팅하는 도중에, 화일이니까 리포팅하는 도중에 지금 총을 맞았다는 거예요. The network alleged. alleged란 말은 뭐뭐를 주장하는 거죠. 근거가 없지만 뭐뭐라 카더라 통신이 alleged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는 이제 주장을 하죠.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이제 alleged 주장을 하는 거죠.
blatant murder, 아주 뻔뻔스러운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official suggested,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무원들은, 관리들은 말하기를 suggested that the fire was Palestinian. 그 fire, 그 화염, 그러니까 그 총알이 팔레스티니안 것이다 라고 suggested, 암시를 했다, 제안을 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수요일날 이제 킬 사례가 됐는데 이걸 하면서 covering clash in the Israel occupied West Bank.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배 지역인 웨스트뱅크에서 지금 어떤 충돌이 있었는가 봐요. 클래시. 이것을 이제 커버, 취재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이분은 또한 among Arab media most prominent figure. 아랍 세계의 그 기자 중에서 가장 그 prominent, 눈에 띄는 특출난 피규어, 인물이었다는 거죠. 피규어, 인물. 그리고 widely hailed for her bravery. 그녀의 bravery, 용기와 professionalism,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으로 hail, 환영을 아주 폭넓게 받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정말 의아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사하고 있겠죠, 지금.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라자팍사, 고타바야 라자팍사라고 하는 스리랑카의 정치인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스리랑카. 2019년부터 제 8대 스리랑카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는데 49년생, 72세죠. 근데 이분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지금 관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문제점은 현재 대통령 73세 고타바야, 그다음에 전 총리 마힌다, 그다음에 차말 전 식량 안보 장관 다 친척이에요. 이게 형제들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1, 2, 3, 4 사형제가 다 갖고 있고 그 아들들까지도 이제 큰아버지, 장아버지죠, 다.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 장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 돈줄 갖고 있죠. 총리, 식량 갖고 있죠. 농업 장관, 수자원 장관 다 하고 있네요, 형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터질 대로 이제 터졌다. 그래서 디폴트 상황까지 갔잖아요. 자, 그 이야기가 지금 되겠네요. 자, unrest, 불안이죠. rest 하지 않은 거니까. 불안이 continue, 지속되고 있다. 어디에서? 스리랑카에서. 자, 핵심은 뭡니까? 마하인다 2005년 집권부터 이어진 족벌 정치라고 하죠. 형제들이 다 해먹는 정치. 2019년 고타바야 당선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외채에 의존한 투자 및 부패 의혹에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디폴트가 물렸다.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항구를 뭐 접수를 했다. 이런 말도 있었죠. 마치 그 홍콩처럼 중국이 여기를 이제 접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After weeks long protest, 몇 주 동안의 그런 데모가 있었죠. In response to 어디에 대한 대응으로? Economic crisis,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답으로 몇 주 동안, 오랜 동안의 그런 데모가 있은 뒤에 이것이 이제 turn violent, 아주 이제 그 violent, 아주 그, 폭력적으로 변했죠. 이 데모가. On May 10, 5월 10일 날. 그래서 Defense Ministry, 국방부죠. 국방부는 오더, 명령했다는 거예요. 트룹, 군인들에게. 뭐라고? To shoot. 쏘라고. 누굴 쏴? 프로테스터, 이런 데모자들을. 근데 이 데모자들은 후 누구야? Threaten people or property. 그러니까 사람들과 백성들과 property, 재산을 위협을 가하는 이런 데모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발포 명령을. 그래서 meanwhile, 그렇게 하는 동안 President Gotabaya는 홈은 set on fire. 대통령 집이 불에 탔고 그의 브라더, 형제는 resign, 사임했습니다. 무엇으로써? Premier. Premier란 것은 이제 그 수상이 되겠죠. 프리미어 수상. 그래서 이 사진 보이듯이 20일 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시민들이 연료 부족 때문에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사려고 줄을 서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인이 투입돼 있다.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9일 시민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표한 경찰에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조명을 켜들고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스리랑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998억 원의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 아까 디폴트를 선언했다. 채무 불이행을 영어로 디폴트라고 그래요. 이미 지난달 초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약 62조 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한 달이 넘게 흘렀는데도 이를 갚지 못해서 최종 부도를 선언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때 이 스리랑카도 지금 접수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아, 중국 공산당 창당이 지금 101주년, 아, 7월 1일이 되면 올해 2022년 7월 1일이 되면 홍콩 반항 25주년, 존이라는 사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앞날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7월 1일 날 중국과 홍콩에서는 두 가지 연례 행사가 열린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1주년 기념. 하나는 홍콩의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지 25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존리 당선자가 5년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계속 있었는데 짓밟아 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New Boss Take Power in Hong Kong. 새로운 보스가 지금 홍콩에서 권력을 잡았다. 자, 전 포머, 전 홍콩의 폴리스 오피셜 존이라는 그 경찰 공무원이 help lead the crackdown. crackdown은 짓밟는 거잖아요. 이런 진압을 리드했던 걸 도왔던 사람이에요. 경찰이니까. 2019년도에 그 프로 디모크러시 프로테스트, 2019년도에 민주화 운동의 그런 데모를 진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elected, 선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5월 8일 날 무엇으로서? 테러토리 chief executive로서.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테러토리 그 영토의 chief executive, 행정 사무관이죠. 주 행정 사무관이 되겠죠. chief executive니까 실무 당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홍콩에서는 이제 그 행정 그 서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In a statement, 그래서 이제 성명을 냈는데 Foreign Minister of the G7 Nation, G7 국가들의 그 Foreign Minister, 외무 장관들이 뭔 성명을 발표했냐면 Raise Concern, 염려가 된다는 거죠. 염려를 이제 Raise, 들어올렸다. 즉, Raise Concern, 염려를 표현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The Election Process, 그런 선거 과정과 The Steady Erosion of Political and Civil Rights, 그러니까 정치적 시민의 권리가 steady erosion, 꾸준히 erosion, 삭감된 거죠. 침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점진적으로 erosion, 갉아먹어졌다, 삭감되었다,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콩의 autonomy, 자치죠. autonomy, 자치. 홍콩의 자치 같은 것을 지금 계속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G7의 외무장관들이 염려를 표했다. 홍콩 반항 24주년 기념 국기 개양식이 열리는 가운데 민주화 시위대가 인근에서 행진을 벌이고 있다. 2021년 7월달 로이터 통신 사진 캡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인 즉 경찰의 공무원 최고봉으로서 존이라는 사람이 그 진압을 했는데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분이 이제 중국의 이 명령을 받고 당선이 되어서 이제 홍콩의 자치 그 chief executive 실무 책임자가 되어서 존이라는 사람이 임기가 시작된다. 이런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놓치지 않은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